반쪽짜리밖에 안 나오네. 예, 저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지는 육참총장 공간을 쓰려고 공사를 일주일 정도 진행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고 빗물이 줄줄 새서 전문가들을 불러 안전진단을 해보니 누수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참혹해서 결국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요지입니다. 맞죠? 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관저 이전을 그럼 누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냐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누가 했습니까? 물었더만 국방부 장관께서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이게 비가 줄줄 새일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공사 내역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이 타임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022년 4월 달 타임테이블입니다. 4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 예비비 496억 원에 대해서 의결이 그날 있었고 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국방부가 관리한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용승인을 해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김용 장관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4월 6일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육군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라면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용승인이 그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두 곳에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다음. 먼저 이게 그 육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지휘관 공간 공사 내역. 보니까 저기 서울 공간입니다. 저게. 근데 공사 내역이 없습니다. 계룡대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6월입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부에서는 구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공사를 그러면 4월 6일 이전에 누가 했습니까? 유령이 했습니까? 장관님, 혹시 네. 외교부 공간 공사한 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그때 비가 와서 누수된 것은 제가 혼자 아는 게 사실이 아니고 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자, 4월 6일 날 사용 승인이 났어요. 예. 그 전에 공사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승인 받고 하셨습니까? 기재부 그래, 심사 받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사를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공사를 위해서 그 준비 소요를 찾기 위해 소요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않았었습니까? 제가 공사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요를 뽑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누수가 된 겁니다. 장관님이 네. 그때 당시에 TF 부팀장으로서 가셔가지고 현장 지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술술 새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대통령께 건의해가지고 네.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현장 근데 지금은 지휘한... 다르잖아요, 말씀이. 네? 지금은 말이 말씀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공사 수요를 지금 체크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공사를 그러면 잘못 위한... 위증하신 거죠. 공사를 아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그거를 제가 공사를 시작했는지 공사 준비하는 과정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지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휘한 게 아니라 비가 센다는 걸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것이죠. 좋습니다. 네, 감사원장님. 네. 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실시하셨죠. 네. 그 감사원 관계 그 감사 보고서에 네. 육참 공간에 대한 공사 실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없지요. 기억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그 외교부 장관 네, 공관으로 이전 결정되어 난 그 이후에 좋습니다. 공사는 네. 이제 그 이후에 했어요. 그래서 예.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가 국가개혁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소방시설 공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축법, 형법 위반 또 그중 법 위반만 10여 건에 이르고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공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 불법 알선수수
이거는 21억 원 중인 15억 정도가 불법 수수됐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계약의 공사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경호실 경호 맞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예예 예, 여러 가지 진짜 예, 다 그리고만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6층 공간에서 외교 공간에서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죠? 예. 근데 왜 인수위에서는 6층 공간을 최초에 네. 공간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 승인까지 거쳐 나갔는데 이 절차는 왜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전지가 중간에 바뀌었죠. 근데 그리고 그 결국은 네, 왜 외교부 장관 제가 얘기 드리는 네. 거는 이 부분들이 사용 승인과 기재부의 국유재산 심사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정된 공사예요. 그걸 왜 빼뜨립니까?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장관이 그 현장에 가서 공사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건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전 결정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위증의 혐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장님, 네. 이 업체 21g이라는 업체가 있죠. 네.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까? 실내 인테리어 업체고요. 그리고 종합공사 자격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다시 하도급에 하도급을 줬지요. 그것도 다 지적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21g이 자격이 없으니까 일명 종이 페이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가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죠.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g이 수의 계약을 한 건 맞고요. 근데 그 실내 인테리어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체 그 수의 계약을 그 21g 업체가 15개의 정말 자격도 없는 아니, 업체들을 밑에 하도급을 준 거 하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예, 예. 자격 없는 업체에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21g 업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종합건설업체를 대신 세워가지고 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증축공사 때문에 증축을 하려면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21g이 자기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원담이라는 회사를 마도업체가 누구 예? 21g이 마도업체 아닙니까? 마도업체라니? 제가 맡길 자리 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 수많은 10여 건 이상의 불법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기존에 엄청난 그런 의혹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애초에 4월 6일 날 496억 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최소 2660억 원입니다.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더 들어갔어요. 여기에 합참청사 이전 비용 2418억 원 미군 용산 잔류기지 비용 그리고 대체부지 마련 비용 3천억 원 최소 8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정쟁용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이 국가 예산이 이 혈사가 이렇게 쓰이는데 감사원 감사 다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